회화나 작문을 할때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. 삐이아오를 동사로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 알려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 삐이아오 까오수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삐이아오는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다. 명사와 형용사로 쓰입니다. 그래서 삐이아오 까오수타라든가 알려줄 필요가 없다 부 삐이아오 까오수타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. 명사용법으로 요 삐이아오, 메이요 삐이아오 아니면 뒤에서 삐이아오를 수식하게 할수 있겠지요. 메이요 삐이아오 这么做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. 형용사용법으로 很必要不必要혹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. 不必要的事 그렇다면 동사로 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? 필요 있다라고 하는 동사로는 需要告诉他吗? 需要를 쓰시는 것이 제일 좋고 用不用告诉他 用을 쓸 수도 있겠고요. 굳이 必要를 쓰신다면 有와 함께 쓰셔야 동사가 되겠습니다. 有必要告诉他吗? 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. 나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. 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.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내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. 명사로 쓰인 것을 기억하시고요. 李春天的春天에 나온 문장이었습니다. 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。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。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。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。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。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。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。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。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。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。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。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。我有必要再跟你重新解释一遍。我觉得你没有任何必要跟我解释。그렇다면뭐뭐할필요가있다동사로는需要가쓰인다는거죠。需要我帮忙吗？제가도와드릴필요가있을까요？这忙你帮不了。이거는네가도와줄수가없다。역시李春天的春天。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. 需要我帮忙吗? 这忙你帮不了。需要我帮忙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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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忙你帮不了。需要我帮忙吗？这忙你帮不了。